비발디 사계의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 이 곡 안에 악보만 그려져 있지 않고 시들이 조금씩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자연에 대한 거잖아요. 사계 동안의 자연의 변화, 그리고 자연 속에 있는 디테일 같은 것들이 시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음표들 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상상하면서 소리로 그림을 그리듯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에서는 봄이 오면서 기쁨 가득하고 그 안에서 들리는 새소리, 샘물소리, 바람소리, 그런 것들이 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악보를 보지 못하셔도 소리로 그런 이미지들을, 봄의 색깔, 그런 색채들을 다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상상력과 현실을 넘나드는 그런 자연의 이야기들을 펼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컬러풀한 것 같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예 너무 정말 땅 속에서부터의 이 추위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조용하게 시작하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추위 속에서 사람들이 너무 추우니까 이빨이 막 부딪히는 그런 느낌으로 한다고 해요. 그리고 너무 추워서 그 추위를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발이 너무 시려우니까 막 발을 둥둥둥 이렇게 구르고, 그런 이제 그 표현들이 적혀 있는데 그걸 음악으로 충분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지금 들어보시고요.
이 악장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악장 중에 하나인데요. 겨울 이 악장이 밖에는 비가 내리는데 안에서는 너무 따뜻한 난로 앞에서 이렇게 코지하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그 느낌. 저는 피치카토에서 이제 비가 들리는 듯 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림으로 봤을 때는 뭔가 눈이 더 예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밖은 춥고 안은 따뜻함에 있을 때 그런 안정감과 그런 따뜻한 느낌, 뭔가 굉장히 사랑스러운 느낌까지 더해져서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금 한번 들어보시죠. 마지막으로 3악장은 비발디가 그냥 이런저런 조그만 느낌도 하지만 다이렉션 속에서 소소한 그런 느낌들을 지금까지는 그런 디테일들을 많이 집어넣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크게 스케일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어떤 그 주인공이라고 해야 하나요? 주인공의 이 너무나 미끄럽고 추운 그런 빙판을 걸어가는 그런 씬들을 보여주는데요. 가다가 넘어지고 빙판이 깨지고 그 위에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 보려고 하는 그런 아주 힘겨운 그리고 아주 추운 그런 여정을 그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 주인공이 집에 도착을 했나 봐요. 문이 닫힌 사이로 그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슬슬 들어오는데 이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온 바람은 굉장히 젠틀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안전하게 느끼는데 이 갑자기 씬이 확 바뀌면서 그 안정감에서 완전히 와일드한 데로 우리를 데려가요. 그래서 그 와일드한 데서 가장 강한 바람들끼리 서로 싸운 그 전쟁 속에서 곡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과 자연과 현실에 없는 그런 레전드 세계의 그런 인물들과 다 함께 놓여져 있는 그런 스토리였다가 마지막엔 거대한 자연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탁 놓고 그렇게 끝나는 듯한 그런 스케일이 굉장히 멋있게 다가오고요. 연주자로서 그 지금까지 했던 비발디 사계의 봄에서부터 겨울까지 함께 갔던 그 모든 씬들이 가장 드라마틱하고 그러면서도 한순간 사라지는 듯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줘서 더 인상적인 엔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희 공연에 오셔서 함께 이 자연도 경험하시고, 그리고 자연 속에서, 음악에서 표현되는 자연 속에서 상상을 마음껏 또 하시면서 잠시 다른 세계로 갔다가 오시면은 저희와 함께 여행을 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4월 15일 7시 반 롯데 콘서트홀에서 워너 클래식과의 첫 앨범을 내는 앨범 기념 공연이 있는데요. 그때 2부에서 비발디 사계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몬티 찰다시도 같이 합니다. 1부에는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세자 프랑크의 바이올린 피아노 소나타를 신재민 씨랑 같이 하는데요. 사실 이런 형태의 공연 정말 흔치 않아요. 1부에서는 피아노랑 함께하고 2부에서는 오케스트라랑 함께하고, 근데 이거는 또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께 조금 더 풍성한 선물을 드리고자 하니 함께 하시고 같이 즐겨주시면 네, 기쁨이 배가 될것 같습니다. 그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